사실 전도쌤이나 그러면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의 결정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반드시 확장시키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말씀 가운데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빚쟁이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가장 무지랭이 같은 목사입니다. 저는 뭐 학위도 없고 우리 신 박사님은 박사학위도 많으시고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그냥 막 아우들이 자기 안부 좀 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목사입니다. 오늘날까지 전 재산이 교회 보증금 1,400만 원. 그 1,400만 원의 월세 175만 원. 그것이 64년 동안 제가 모아둔 전 재산입니다. 이런 무지랭이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것은 제가 피켓 전도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가 외가로 4대째 장로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워낙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 형제들은 통합층 목사, 감리교 목사, 제가 합동층 목사, 제 형제가 한기총입니다. 제 자녀들도 총신 96회, 100회, 101회입니다.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죠. 사실 제 외할아버지 장모님이 조남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김성주가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강제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길림성에서 손치호 목사님 교회 장로로 계셨고 제 아버님 어머님이 그 손치호 목사의 주례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북한에 들어가셔가지고 지하교회 인도하시다가 누가 밀고 가는 바람에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릴 때 북한의 문이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리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것은 제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동네밖에 한 바퀴 돌면서 친구들, 동생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어가지고, 교회로 끌고 가던 그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친 목사님, 그분을 뒤따라가고 있는 큰아들일 뿐이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 특히 이 엄청난 한밀교회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피켓 전도를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구분하게 되면 전에는 순복음중학교의 조용기 목사님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교회를 마포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93년도입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고 다시 대명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7년 전, 그러니까 20 1년 전에 다시 상계동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도할 때는 목표가 조용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삼각산 통일봉은 뭐 구두 신고 그냥 날아다닐 정도로 올라다니면서 부르짖었어요.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는 전도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턱이 빠질 정도로 청량역에서 서울역에서 명동역에서 지하철에서 무지무지 했습니다. 시골학교 아버지 교회 그 동네 학교는 320명 학생 중에 285명 정도가 토요일이면 교회로 올 정도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도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어요. 뭐 사형리, 오이코스니, 빌립전도니 뭐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계동에 와서 전 재산이 1,400만 원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해요. 그래서 전 교인을 사장 만들어야 되겠다. 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거리에서 자리를 피고 부재 가방, 부재 옷, 목회하면서 뻥튀기, 속옷, 신발, 장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경찰이 오면 또 그거 싸가지고 또 빼앗기면 또 가서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2005년인가요? 졸업식에 꽃장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 꽃을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겨울에 그 정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잠깐 없어지면 그 사이에 다 물건 집어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딴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가 그냥 그 아비규환 같은 그 꽃장사를 또 몇 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 목 디스크 수술하고 그러면서도 전도는 멈추지 않고 또 오후에 긴 시간에 거리 전도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천사, 늘 보던 건데 어떻게 핸드폰을 탁 열었는데 그게 다시 또 뜨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원역 행 전철에서 앉은 자세에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순교자 손자인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60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에이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부터 꽃장사를 나가면 그 꽃을 하루 종일 만들어 가지고 잠도 별로 못 자요. 그 엄동설 안에 그 거리에서 학교 정문에서 얼마나 떱니까. 그리고 또 돗자리 깔고 또 일산으로 청계천으로 가서 제가 명품 같은 걸 볼 줄 알거든요. 그걸 골라서 또 왁스 칠해가지고 도로에서 그걸 또 펴놓고 장사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누워있었던 시간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먹고 사는 일 그만할래요. 이제 장사 그만하길래 나 이제 전도만 할래요. 그래서 교회 띠를 두르고 거리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공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가서 말동무도 대어드리고 지압도 해드리고 주물러도 드리고 그렇게 거리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할 때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고. 근데 어떤 분이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들고 있더라. 그래서 잠깐만 좀 서 있으라고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작은 며느리한테 출판사에 있습니다. 너 이거 내가 안에 내용만 바꿔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아이, 아버님 만들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직 예수 저 피켓입니다.
저 피켓을 들고 거리로 이제 나가는데 그때는 네 개를 목에 들고 나갔어요. 목에다가 앞에 걸고 뒤로 걸고 양쪽 어깨에다 쥐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다막 이러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를 나가는데도 안 따라와. 제 자녀들이 다 목회길 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뭐를 한번 하시면 끝장을 보시는데 괜히 나섰다가는 내 평생 저기 피켓 창피하게 그 피켓 목에다 걸고 개목걸이도 아닌데. 근데요, 그때 예전에 전도할 때의 마음하고 다르더라. 옛날에는 비가 오면 야 오늘 비 오니까 쉬자 이랬어요. 여름에 폭염에 더우면 야 여름은 방학하자. 전도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야 일주일에 두 번만 하자. 이랬던 제가 비가 오면요 몸이 먼저 문을 열고 빠져나가요.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거든요. 저는 보통 새벽에 한 두세 시면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거든요. 새벽에 뭐 5시에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성도들하고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 이제 한 6시에 5분 정도 돼요. 그러면 잽싸게 성도들하고 피켓 목에 걸고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럼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고정 멤버가 7명입니다. 7명. 그 7명은 365일 하루도 안 빠집니다. 하루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이제 영상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자기 그 자리가 다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우크렐라 그 대리점에서 잔뜩 사다가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에 교인은 죽어도 이 재주꾼들이 많습니다. CCM과 나온 장로도 있고 이래가지고 악기를 다 가르쳐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2주일 그 우크렐라 2주일 배웠는데 그걸 들고 사거리를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오시더니 나 목사인데 음이 틀렸어.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근데 또 며칠 지났는데 어떤 분이 내가 어느 목사한테 음치야 보니까 아니 그래 그 아가씨가 열심히 아침 출근길에 우크렐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수고한다고 커피라도 한잔 갖다 줄 것이지 음치라고 또 그러고 가시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가 저기 부르는 악기가 있어요. 그 오카리나. 이 오카리나는 노래를 안 불러도 되니까 이제 음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로 바꿨어요. 여기 다 나옵니다. 오카리나 부르고 연주하고 하모니카 부르는 하모니카 부르고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신부가 많이 들어갔는지요. 경찰, 구청 지하철, 역무, 계속 방해합니다. 여전도사는 어떤 사람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채가지고, 얼굴을 뜯어놓지를 않나. 아까 총회장님 그러셨잖아요. 믿음은 담력입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거리를 전도하러 나오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차 사이에. 목이 마치 빠졌어요. 차가 잘못하면 지나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아 교통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 근데 교통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만 들어가면 백차가 두 대가 와요. 여기도 아까 백차 나오고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마침 지나가길래 붙잡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봉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게 됐느냐. 한 3년을 그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교통 차량이 지나가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예, 좀 인사를 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뭐든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켓이 코로나를 예견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피켓을 목에 걸고 횡단보도에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나와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도 중단을 시킬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365일을 통과한 게 바로 이 피켓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피켓 전도의 놀라운 효과는요. 맨 처음에 이 피켓을 메고 나가면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이 어색한 모습을 우리 뒤에 여기 자녀들, 주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전도는 현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장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 피켓을 목에 거는 연습부터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 목에 거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올라 제 아버지가 저 전도 나가는데도 안 따라 나오더라니까. 자 이렇게 메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금 미쳤나. 다 이게 또 이단인 줄 알아? 신천지인 줄 알아요? 왜냐면 전도를 개신교가 이미 빼앗겼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다 이단인 겁니다. 근데 이 피켓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예. 이 피켓을 목에 걸고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맨 처음에 제가 작은 며느리한테 시켜서 만든 피켓은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365일 메고 있으면 디스크가 올 것 같아가지고 바꾼 게 아까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있으면 주부도 옆에 놔두고 맨 처음에 인사할 때는 사람들이 거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설날이든 추석이든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웃는 얼굴을 침 못 뺐습니다. 웃어주는데요. 그러면 두서없이 제가 이걸 피켓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저 홍승영 목사가 이제 다 적용 예, 정착 세미나를 또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예. 근데 놀랍고 신기한 건 이 김정일 홍승영이가 같은 평안도에 있고 저랑 같은 동기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전도를 하라는 거를 강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에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세미나를 바로 우리 홍승영 목사가 마무리를 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사를 시작하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나물도 갖다 주고, 예, 음료수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장갑도 사다 주고, 모자도 사다 주고, 예.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목표일 때는 껌을 붙여가면서 주거를 돌렸었는데, 피켓 전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한 달이면 조금 좀 뻥을 쳐서 차 트렁크에 가득 찰 정도로 받아옵니다. 그냥 맨 처음에는 음료수 주면 그거 받아다가 집에 와서 먹고 뭐 논아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거 뭐하러 집에 가져가나. 그래서 바카스든 뭐든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논아주기를 시작했어요. 바카스 하나 논아주면 두 박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거리 문화가 주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묵을 써다 오시는 분도 있고 벌써 냉이는 벌써 캐다가 씻어가지고 벌써 갖다 주셔가지고 벌써 먹었어요. 가을이면 도토리도 주사다가 말려가지고 가루를 대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럽니다. 한마디 말하면 인사만 했는데 인사만 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만 했는데 역사는 일어난 미소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절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최전도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5분이라도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왜 어제 안 나오셨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가느냐고 하다 말고 가면 남아있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셨냐고. 그리고 전화까지 옵니다. 왜 목사님 며칠 안 보이냐.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을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7명이 고정 멤버가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는지 다 묻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거리를 매일 나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월 1일만 되면 불교든 천주교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만나면 하루에 최하 200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첫날 오늘 무슨 날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 1일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갖다 댑니다. 지금 지나가신 저분이 83세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항상 1일 날이면 저는 손만 들어도 아주 귀엽게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시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알고 1일 날은 아예 음료수 선물을 사가지고 오십니다. 만약에 사거리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안수 기도를 한다면 이게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피해되고, 그죠? 뭐 그런 분들도 계셔요. 멋지게 가는 분들. 대부다수가 저한테 이번 달에는 기도 안 해주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 저는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셔서 그냥 전도하러 나간 것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전도는 나부터 살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요 전도를 쉬지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을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위도 없다니까요. 저는 뭐 독립운동하고 다니느라고 학교에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제 조상들이 독립운동가여가지고 저도 10대 때 얼마나 독립운동을 많이 어머니 형사님 다 아시죠? 예. 우리 전도부장 어르신 범생이니까 잘 모를 테고 예. 우리 서기 이명정 목사님도 범생이잖아 잘 아시죠? 해병대 출신은 예.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제가 전도를 같이 하자고 SNS에 그냥 낙서하죠 그냥 끌적끌적거려가지고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종료까지 한치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거를 페북에서 맨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전도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괜히 망신 주지 마시라고 내가 전도하자고 그냥 올린 것 뿐인데 나는 원래 부식해가지고 글 쓸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당신이 손을 대면 매끄럽고 잘 만들 수 있지만 요즘은 다듬지 않은 원석이 매력이 있다고 거기에 제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종려가지 출판사 한치원 목사님이 책을 세 권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무식한 김정일이가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책자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도하기가요. 이 책을 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분들도 소통이 시작됩니다. 대화의 접촉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책값만 있으면 책을 무수히 싸놓고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드리면 이게 무슨 책입니까? 아, 제가 이 사거리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 이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선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주면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라도 이 무죄인 같은 인간도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요단 강물이든 홍해든 발을 담그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런 거 핑계대지 마시고 날씨 탓하지 마시고 방학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두 번 그러지 마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단합니까? 전도는 중단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늘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힘내세요. 요즘은 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화이팅하고 갑니다. 의뢰 화이팅하는 줄 알고 화이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면 하루가 즐거워요 라고 고백합니다. 출근의 시간에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 출근 시간에 대화의 시간이 상당히 짧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대화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나이를 다 깨고 있어요. 60년부터. 예. 왜 60년부터 끼냐면 다 오빠라고 그러라고. 예. 그래서 사거리 가면 다 오빠! 이러고 막 달려들고 막 그래요. 예. 예.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마누라보다 더 애교를 떱니다. 예. 예. 나 오빠 목사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막 이래요. 예. 제가 호구조사를.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외로워진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두 번, 세 번 바뀌어도 안 건너가고 당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총각 두 아들이 막 걱정을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하나님이요. 종의 발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장가들이 날짜 잡혔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얼른 그 다음날 봉투 준비해가지고 전 돈이 없어요. 여기 오범열 목사님이 그럴 때는 돈 좀 보내줘 형. 예. 왜 사거리에서 일단 누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전도자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사거리에서 감사헌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모아두고 있다가 그렇게 사거리에서 아 목사님 기도 덕분에 아들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분이 두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봉투에다 10만원 넣어서 축하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더 잘하시는지 알죠? 예, 사거리에서 벌써 저 건너오기 전부터 손 흔들고 막. 예. 그러면 아 누님 보고 싶었어 밤새 기다렸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 없이 저는 반드시 제 시간이 예배 때문에 20분이 오버됐어도 20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중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무조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출근 시간에 그냥 요금 먹고 처음에는 요금 먹어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거절이 익숙해야 되거든요. 담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운도 좋아져요. 그러면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넉살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처럼. 무조건 여기 상담 교수님 아니십니까? 예. 저 같은 수다쟁이 무조건 전도훈련 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강가에 가서도 낚시하면서 물고기 전도할 겁니다. 예. 그럼 말 많다고 욕하지 마시고, 예. 말 많은 자녀가 있으면 걔 전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예. 저는 떠들면 떠들수록 에너지가 막 생겨요. 예. 떠들면 떠들수록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갑 진갑 막 지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흥만 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에 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건 일일이 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 같이 무조건 자, 손 딱
그리고 무조건, 무조건. 무작정, 무작정. 무시로, 무시로 나가죠.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삼무전도를 뛰어들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다시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하고 띠를 들르고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참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날마다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일곱 명이 365일 저와 함께 전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김일성이야. 여러분, 전도는요. 그 김일성도 못 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비가 오고 해서 어디 가 있으면, 야 오늘은 니들 나가지 말고 쉬어. 절대 안 쉽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방에 내려가도 그냥 그 6시간 걸리는 장거리도 핸들을 잡고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비가 오면요. 야 오늘 비 엄청 많이 온다. 야 소리가 야 신난다. 야 문을 열고 막 나가기가 바빠요. 이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핏갓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론입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사형기 전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등록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치가 안 나오게 되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전도가 중단되고 또 포기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일탈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수학을 염두에 두고 전도하지 않는다, 성경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전하는 것이고 열매는 성령이 거두신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그 다음은 또 누군가가 바꿀 것이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전도의 부소식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피켓 전도자 올리면 저 공격하는 분들 많아요. 동업적의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인기몰이한다. 예, 전도 인기몰이 365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도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사람들이 많이 구경 가죠. 코로나 이후로는 뭐 힘들어 잘 안 나오시지만 그 전에는 갔고, 저희 집 교회 구조는 좀 특별한 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아까 여기 피켓 들고 나온 두 명 중에 하나는 큰 딸, 작은 애는 작은 딸,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시골 목회할 때 그 시골에서 나이가 23년생이시니까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불렀던 아이들을 제가 다 걷어가지고 36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손주들도 6명이나 있고, 예, 며느리도 둘 있고, 예, 사위도 있고, 전부 목회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다 목회일을 갑니다. 그래서 족보상 제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불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와 제 집사람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죠. 제 집사람하고 큰애하고는 7-8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제 집사람이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발꼬락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이제는 전도도 같이 못 나갑니다. 오늘도 못 왔어요. 제 집사람 22살에 낳고 채워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 집에는 이렇게 사는 줄만 알고 그 빌딩에 자판기 그거 계단으로 올라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다 양육했어요. 그래서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큰 아들 세 번째.
신대원 96회입니다. 총신대 신학 93학번 74년생. 예. 얼마 전에 시흥에 있는 엘림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뭐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을 키웠으면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나왔을 때 집 두 채는 생겼을 거예요. 사진 한 장만 찍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살게 하셨어요. 제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인생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걸 싹 체질을 바꿔가지고 교회 부흥을 계획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노예입니다. 평양을 심부름 가는데 네 아까 끌고 갈래? 개나리 보침 들고 갈래? 그럼 전 개나리 보침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때 교회 부흥하려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야, 주인이 트럭 몰고 가라면 트럭 몰고 가고 네 아까 끌고 가라면 네 아까 끌고 가야 되겠지만 그게 네 거냐? 왜 목회에 욕심을 내고 하냐? 개나리 보침 들고 가면 얼마나 좋니? 시냇가에 발도 담그고 목욕도 하고 쉬었다가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예가 어딨니? 목회에 제발 욕심을 갖지 마라. 왜 건축의 목표를 두고 사냐? 오직 예수의 목표를 걸고 살아라. 제 선친 목사님이 되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지하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는 저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욕심은 모든 게 다 죄구나. 거룩한 것도 욕심이 아닙니다. 침노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게 주신 요 아이들 이 아이들만 잘 양육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아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내 뒷모습을 보고 주의 길을 갈 저 아이들이 내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주어야 되겠다. 이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교인에게 목사가 앞장서서 대장 되신 예수님 내가 온전히 따라가면 내 뒤에 후손들도 내 발걸음 따라 좁은 길을 가면 결국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사실 저는 모두가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도하는 날까지 저는 떠들어 될 것입니다. 그냥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두서없이 저는 전도 같이 하자고 외칠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매일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든 말든 네, 그런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성부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 야, 그 모르는 소리. 4대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렁이 같아도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쓰시는 것 같습니까? 제 조상들이 쌓아놓은 기도 그게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제 4대째 본가 외가에 그 많은 조상 지금 어머니 95세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주워먹고 사는데 아 뭐 어디 가도 제가 뭐 위축될 일이 있습니까? 뭐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자랑질한다, 뭐 생색낸다, 인기몰이한다, 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욕은 제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무조건 무적정 무시로 나가라. 저는 이 음성만 듣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침도 제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몰라도 그 사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저를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거리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면 이러고 간 사람 있고 창문 열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가고
그래서 내가 아유 저 나이도 어린 놈 자식이 내가 얼마나 늙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클락션을 누르고 합니다. 아는 척하고 가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사거리의 주도권을 예수 이름으로 잡은 겁니다. 사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 80%는 저에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럼 제가 축복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든 말든 저는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멘 하고 가시는 분도 많고요. 예. 버스가 앞에 서서 음료수 주고 커피 주고 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왜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 져놓고 살지 않고 왜 이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장난질을 많이 해요. 카메라만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살짝 가다가 흥! 하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영혼이 떠나가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길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왜 주의 자녀들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에 목 디스크까지 수술한 사람이. 그리고 전 재산이 지금 교회 보증금 1,400만 밖에 없는데 빚은 몇 억씩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25일, 27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카드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영성이라고 저는 가난이 큰 축복입니다. 이 가난 때문에 단 1분도 주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카드 갚는 날짜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삼겹살 먹고 안심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니 또 음식값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거기다가 또 애경사 사거리에서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저는 노예 애경사 여기 홍승윤 목사님 지금 강산지 오셨는데 같은 노예입니다. 예. 저는 애경사 안 빠집니다. 다 챙깁니다. 돈이 1,400만원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가난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2시 정도면 뭐 3시 정도면 일어나요. 일어나면 늘 부르는 찬양이 똑같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냥 눈물이 처음부터 나와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막내딸이 36인데 33살 때 시집을 갔는데 결혼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부엌에서 바가지에다가 샤워하다가 시집가가지고 샤워실을 갖춘 게 너무 행복해. 제 집사람은 지금도 바가지 샤워를 이렇게 교회 제가 칸막이 막아놓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러니 남들 보면 다 맛있는 거 사달라고 저한테 벌떼같이 달라들어와요. 홍승영 목사는 맨날 나보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 그러는데 갈 시간은 없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대접하기 바쁜데 그러면 밤중에 저 나름대로 기도의 골방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새벽이 됩니다. 그러면 눈물을 딱
저태 어린아이처럼 울고 찬양 부르다가 그 제 집사람은 뭐 가을교일 40일 그 기도 40일 금식기도 매일 해요. 이 부족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켜먹는지 몰라. 지금도 혼자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 40일 하고 앉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이 자녀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요. 나는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매일 교인들 뭐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가사 내용 가지고 바꿉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똑같은 가사 가지고 징징거리고 울다가 다시 이제 피켓전도 또 거리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성령이 또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또 반짝반짝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동의서에 나와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아니 콜라탕을 왜 갑니까? 사거리에서 여호와 이래 아니 왜 5만원 짜리 죄인의 길에 갑니까? 사거리에서 피켓 걸고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땡기고 땡겨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할렐루야 땡기고 안수기도 해서 꺼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사거리를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했더니 구의원이 자주 와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줍니다. 목사님 구의원 안 나오실 거죠? 예. 구의원 안 나갑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저는. 예. 그러면 우리 장직교 홍승영 목사님이 이제 세신자, 양육, 정착 마무리를 다 또 쳐줍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어떻게 김정일 홍승영이 91회 동기고 같은 평안도의 목사인데 강사를 어떻게 와, 야 무식하고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평생 우리 집사람이 마무리를 져줬거든요. 야 홍승영 목사를 또 마무리를 세우라고 또 저 잘생겼어요. 정말 영어배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도부 서기보다 더 잘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보게 되실 분들과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이미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성령도 주시고 예수도 주셨는데 또 뭐 받을 복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안수기도 하면 다 병자가 나야 됩니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 은사파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고쳐져야 치료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냥 도구로 선포할 뿐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수하면 다 병자가 낫고 내가 복음을 제시하면 다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도 진행도 결론도 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평안을 물러주시고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도움으로 정말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저와 같은 우리 교인들과 같은 그런 풍성함과 유택함을 누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오늘도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환난 날에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고맙게 내려오신 하나님, 두서없이 이 종이 피켓전도 간증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배짱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전도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